연기의 후배 양성에 그리고 섹시한 뇌까지 겸비하신 리얼 뇌생남 박재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아, 그래요? 아, 내가 내 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MC가 좀 확연하게 제일 재미있어요. 아 그렇구나. 이게 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전공 학생들을 키우지만은 다른 모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방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연기도 일방이죠. 그렇죠. 춤도 일방이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어떤 보도, 아나운서도 일방이란 말이에요. 근데 MC라는 거는, 유독 MC라는 거는 상호 호흡을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이에요. 그래서 MC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은,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교수님에게 무용예술학부 학생들이랑? 오아시스. 오아시스. 학생들 감동받는 소리가 들립니다. 네. 좀 많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.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, 교수님 뭐 일자리가 없어요. 너 요즘 뭐하니? 그냥 뭐 회사 다녀요. 뭐해요? 하면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, 내가 많이 느끼는 괴리감이, 아, 내가 얘네한테 과연, 야, 이 사막 한복판에서 저 모래 언덕만 넘으면은 오아시스가 있어. 저 모래 언덕만 넘으면은 이제 숲이 나와. 라고 내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. 모래 언덕을 넘으면 또 모래 언덕이에요. 자기들도 이제 그걸 알아요. 하지만 끝없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은, 아, 진짜 오아시스가 없는 게 아니구나. 얘네가 오아시스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느껴요. 초등학교 때 아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. 장래 희망. 그러면서 꼭 물어봅니다, 선생님이. 장래 직업. 뭘 갖고 싶은지, 장래 직업으로. 뭐가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지, 무엇으로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 세상은 지금 좀 각박한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이 싹타워에 오면은 그게 없어져요.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뭐 하고 살래가 아니라 어떻게 살래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그거를 항상 가슴속에 갖고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, 하지만 항상 그것을 가슴속에 갖고 사회에 나가서 비록 돈 좀 못 벌 수도 있지. 하지만 행복하게. 싹 출신들만큼은 진짜 행복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